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월요일 오후 6시 5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남들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재미난 거, 그다음에 우스운 거, 남을 웃기는 거, 이런 걸로 해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가진 애를 씁니다만은 오히려 나는 정반대로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는 거에만 몰두하는 거요. 여러분들 이런 거뭐 이런 거저 문학가, 그다음에 철학자, 그다음에 마르코 폴로 같은 여행가 이런 사람들이나서 자꾸 해가지고는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가려면은 재미난 거, 그다음에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재미난 거, 그다음에 음악 같은 걸 올려도 대중음악, 방탄소년이 부른 거 이런 걸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음악을 올려도 꼭 인기가 없는 클래식 음악 그런 것만 올리고, 얘기를 해도 꼭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조회수가 떨어질 일만 자꾸 하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이 모세라는 사람을 다루려고 하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하면 말이죠, 조회수가 안 올라갑니다. 진짜 안 올라갑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성경 속의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때 누가 그 인솔을 했습니까? 모세가 인솔을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또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했던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세라는 사람이 참이 성경 속의 인물인데, 모세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예수의 복음 갈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세를 얘기를 하면, 저거 이승열이가 저게 예수쟁이 아니야. 에이, 저거 재미도 없다. 조회수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게 나는 남들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오히려 나는 조회수 안 올라갈 진만 골라서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진사 협회 회원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안산 사진사 협회를 탈퇴한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30년이라는 세월이 짧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산 사진사 협회에 있을 당시에 안산 사진사 협회 회장을 누가 했냐면 김영일이라는 사람이 했어요. 김영일이라는 사람도 지금 몰라요. 내가 이 길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만난다고 해도 내가 모릅니다. 30년 전에 내가 안산 사진 협회를 그만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3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잖아요. 강산이 몇번 변했습니까? 강산이 3번 변했죠. 그런데 길거리에서 걸어가다가 김영희를 만난다고 해도 내가 김영희를 몰라본다 이거죠. 강산이 3번이나 변하는 세월이 흘러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 이 안산 사진협회에 속해 있던, 그때 당시 김영일이라는 사람이 회장을 했는데, 그 사람도 이제는 몰라본다 이거예요. 길거리 만나도 몰라본다 이거예요. 나는 전혀 이 사진계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하고는 담을 쌓은 지 오래가 됐어요. 절교한 지 오래가 됐다고 하죠. 내가 43살 때, 지금 33살인가 43살인가 그때 내가 안산 사진협회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60한 6세인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엄청난 세월이 흘렀죠. 길거리에서 만나도 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산 사진협회에도 새로운 사람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전서부터 있던 사람은 나를 혹시 알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모릅니다. 안산 사진사 옆에 사람들이 몰라요.
나를 모릅니다. 이승열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 유튜브라는 게 사진 찍는 사진사를 대상으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 여러분 그 불특정 다수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요즘에는 또 한글 전용 시대라 이 한문투의 말을 하면 전혀 또 못 알아들어. 불특정 다수? 아 이승열이가 불교를 믿는데 또 이렇게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불특정 다수라는 그 단어의 뜻을 모르겠으면은 국어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내가 유튜브를 한 것이지 어느 뭐 특정한 사진 찍는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유튜브를 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안산사진협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유튜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 어리석은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성경의 모세, 성경 속의 인물 모세를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기독교인을 타겟으로 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든 기독교를 안 믿던 사람이든 교양적인 측면에서 볼 사람 보고 보고 싶지 않으면 말하라 이런 얘기죠. 보든 안 보든 그건 여러분들 자유고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유튜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 여러분들 요즘에는 거듭내가 얘기하지만 요즘에는 한글 전용 시대라 이 한문으로 된 단어를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 불특정 다수라는 뜻을 모르겠으면은 국어사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성경 속의 인물 모세를 해나가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말이 길어집니다. 이 모세가 굉장히 그 다뤄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앞으로 진짜 이거 지루하게 이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지루하게 계속 모세가 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서재필을 그렇게 오래 했잖아요. 아마 이 모세는 서재필보다도 더 오래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걸 봅시다. 이름은 모세. 직업은 이제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태어난 해와 사망한 해는 물음표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음표가 붙었다는 거는 의문이다. 모른다는 뜻이죠. 정확한 건 모른다. 그냥 이제 성경 속에만 인물이다고 하죠. 진짜 이 모세가 뭐 살아서 그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부모는 아므람, 그 다음에 어머니는 요게벳, 아들은 게르솜, 엘리에셀, 형제자매는 아론, 미리암, 그 다음에 출생지는 이집트 신왕국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모셰라고 부르고 아랍어로는 무사, 그리스어로는 모이시스, 라틴어로는 모이세스, 이탈리아어로는 모세, 프랑스어로는 모이즈, 스페인어는 모이세스, 독일어로는 모제, 러시아어로는 모이세이, 영어는 모시즈, 중국어 모시, 튀르키예어는 무사. 튀르키예는 요즘에 그 국명을 바꾼 지 얼마 안 됐죠. 터키는 무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이집트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서름을 받으면서 이렇게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긴 이스라엘 피를 받은 백성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서 출생한 겁니다. 아 그래서 아까도 내가 거듭 얘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 모세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겁니다. 뭐 거듭 얘기하는 거지만 억지로 보라고 내가 뭐 구글하지 않겠습니다. 보기 싫으면 보지 말고 보고 싶은 사람은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파라오가 다가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 이집트인들이 덮칠 듯이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은 질겁을 하고 야훼께 부르짖으며 모세를 원망하였다. 야훼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 야훼. 야 하나님이란 걸 또 다른 뜻으로 야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집트에는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어 여기서 죽이려는 것이냐.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느냐. 우리가 이럴 줄 알고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다냐.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편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두려워하지 마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 이 앞에 얘기는 말이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남의 나라에서 서름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정말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출애굽이라는 건 이집트를 떠나서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정말 오손도손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모세라는 사람이 그걸 구상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를 따라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따라라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불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남의 나라 노예로 살더라도 남의 나라 노예로 살면은 평지풍파가 없는 겁니다. 그냥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노빌망정 남의 나라 노비 생활을 할 망정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거죠. 그런데 그 노비 생활을 떨쳐버리고 다른 어떤 뭐 황무지나 다른 광야로 떠나게 된다면은 그 고생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미 그 노비 생활 이런 데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토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그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안락하고 평온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 노예 생활까지 그만두고 갑자기 길을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불만의 소리를 내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쳤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남의 밑에서 노예로 있던 그런 생활을 벗어난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똑똑히 눈으로 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성경에 그 출애굽기라고 있잖아요. 출애굽기라는 게 그겁니다. 애굽을 떠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를 떠난다 이런 이제 그게 이제 출애굽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그 떠나는 거 떠나면서 여러 가지 고생을 겪는 거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출애굽기죠. 그 후로 이스라엘에는 두 번 다시 모세와 같은 예언자 야훼와 얼굴을 마주보면서 사귀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다. 모세가 야훼의 사명을 띠고 이집트 땅으로 가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행한 것과 같은 온갖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은 다시 없었다. 모세처럼 강한 손으로 그토록 크고 두려운 일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서 이루어 보인 사람은 다시 없었다. 그것은 이제 그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뭐냐면 모세는 참으로 뛰어난 예언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자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
십계 명판을 내리쳐 깨부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게 출이라는 건 이제 출애굽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십계 명판을 이제 모세가 이렇게 내리쳐 깨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이자 민족 영웅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다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모세는 고대 이집트 땅에서 오랜 노예 생활에 신음하던 동포 히브리인들을 탈출시키고 독립케 한 주역이다. 성경 및 쿠란 등에 나타난 그의 삶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쿠란이 여러분 성경이라는 건 잘 알잖아요. 예, 쿠란이라는 건 좀 생소한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는 뭐 이 쿠란에 대해서는 깊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깊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성경의 모세를 얘기하는 시간이지 쿠란을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예. 그는 이집트 땅에서 레위 부족의 일파로 태어났으며 어려서 이집트 왕가에 입양된 이래 작년 때까지 고귀한 왕자 신분으로서 부족함 없이 자랐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이 학대받는 것을 목격한 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부귀와 권위를 버리고 나이 여든의 노년에 형 아론 등과 함께 민족 독립 운동에 뛰어든다. 내가 바로 전에 했던 얘기를 정정하겠습니다. 내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국으로 떠돌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이집트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정정합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죠. 그 애굽에서 왕자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왕자 신분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불교하고도 좀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데 불교에 섞어보니까 그 왕자로 태어났던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이제 종교인으로 이제 살았다고죠. 이 모세가 그런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났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상당히 그 소름받고 박해받는 걸 봐서 그래서 그 왕자로서의 모든 부귀와 권위를 버리고 나이 여든의 노년에 형 아론 등과 함께 민족 독립운동에 뛰어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그런 그 운동에 뛰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고난 속에서 끝내 동포들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탈출시킨 그는 하여튼 내가 이거 아리송합니다. 모세는 여기에 보면은 동포들을 이집트 땅으로 탈출시켰다. 그러니까 동포라고 하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틀렸다고 했는데 그게 틀린 얘기 아니죠. 모세가 결국은 이집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받은 사람인데 이집트 왕가의 입양이 됐다는 겁니다. 이집트 애굽의 왕가의 그 입양이 돼서 왕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동포들인 거죠. 동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포들인 겁니다. 그는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 시나이 반도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시나이 반도 지도를 한번 이것이 시나이 반도인데 시나이 네. 시나이 반도의 광야에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이끌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식량으로 공급해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척박한 광야로부터 그들을 지켜냈다. 또 시나이 산에서 야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사람들로 하여금 널리 지키게 만든 한편
이후로도 각종 율법을 세우며 훗날 2000여 년이 넘게 이어질 유대교 신앙과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창조해냈다.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알잖아요. 이처럼 모세가 유대인이라는 종족에게 그리고 유대교와 그 영향을 받은 종교들에게 미친 영향은 도저히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지대하다. 그는 왕자로 자라 독립운동가가 되었고 민족 지도자이자 법률가, 재판관으로서 수십 년을 보냈으며 유대교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서 생을 마감했다. 유대민족의 차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그들의 상징적 비조라 하면 모세는 실질적 개조라 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한 그의 업적으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훗날 이스라엘 왕국의 상징적 군주인 다윗보다도 모세를 더 위대한 인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아브라함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적 비조라는 겁니다. 비조였다면 모세는 실질적 개조였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뭐 어떤 이스라엘 이런 나라를 개국하는 그런 정도의 선구자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국은 이스라엘 왕국의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다윗보다도 여러분들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알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 다윗보다도 모세를 더 위대한 인물로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칭송한다는 거죠. 과거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모세를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했는지는 성경의 민수기 12장이나 신명기 34장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 2절 내지 3절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이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모세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보다 더 칭송하는 사람이 없다고죠.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최고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나마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등이 겨우 비견될 만한 수준이다. 여기 나오면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뭐 다윗, 엘리야 등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라고 또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물론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모세에 비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모세보다는 한 수 아래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인물은 굉장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또 종교적 측면에서 살펴봐도 정도의 차이가 다소 있을 뿐 비단 유대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이슬람 신앙 모두가 그의 영향 아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세는 여러모로 구약 성경 혹은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이다. 구약의 초반은 그의 행적을 묘사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교인들은 그를 구약을 상징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명사라고 하며 산자와 죽은 자의 대표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모세는 상당히 유명하며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인지도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음가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이나 예수님 다음으로 정도에 가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예수 다음으로 누굴 꼽느냐 하면 모세를 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갓난아기 시절 바구니에 쌓여 날강을 떠다니는 모습, 홍해를 반으로 갈라 건너가는 모습,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을 이끄는 모습 등은 영화, 십계,
이집트 왕자 등 다양한 매체에 등장한 바 있다. 비그리스도교인의 성경 한 구절을 안 읽어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홍해의 기적을 일으킨 모세에 대해서는 알 정도로 미문화까지 있을 정도로 그 유명세는 성경인물들 중에 아주 특급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실행한 기적이라는 건 뭐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그 모세가 갓난아기 시절에 바구니에 쌓여서 나일강을 떠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바다를 쫙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 바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기적을 해서 행해서 먹여주고 이랬던 인물이 모세라는 거죠. 구약 성서 맨 앞에 있는 다섯 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를 저자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에 따라 모세오경으로 불려왔다. 이게 이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다섯 가지의 이제 모세의 경전이다 이런 얘기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그 요 다섯 개까지가 모세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그런 성경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랜 연구를 통해 이를 반증하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으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전통주의자 그리고 대부분의 신도들은 여전히 모세를 오경의 저자로 간주하고 있다. 모세오경은 한국어 번역 성경으로 환산하면 5권 300쪽이 넘는데 신약 성경의 바울로 정도를 제외하면 모세보다 많은 성경 저서를 작성한 이는 없다. 이 항목에서는 주로 유대교 및 그리스도교 계열에서 바라보는 모세를 다루고 있다. 이슬람교 안에서는 모세에 관해서는 무사 문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지금서부터 굉장히 긴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가다가 이제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애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여기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의 생애에 관해서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은 모세 율법이라 한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삼남인 레위 증손으로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내가 처음에 했던 말이 맞습니다. 처음에 이걸 시작할 때 했던 얘기가 맞아요. 그 틀린 얘기 아닙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피를 받은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그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양자로 애굽의 입양을 해가지고 왕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는 이 이스라엘의 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모세도 여기 나오잖아요. 출애굽기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삼남인 레위 증손으로 아버지 아므람이 아버지 고아스의 누이 즉 고모에 해당하는 요게벳과 결혼하여 낳은 삼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삼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이집트로 들어가 파라오에게서 박해를 받았다. 그 일족인 레위 가계의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 아이인 모세는 파라오의 히브리인 영아 학살을 피하여 갈대 바구니에 넣어져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강에서 목욕하던 파라오의 딸에게 구출되어 왕궁에서 양육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라오의 히브리인 영아 학살을 피하여 갈대 바구니에 넣어져 그러니까 모세가 그 히브리인 영아 학살을 피해서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그 악행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갈대 바구니에 넣어져 나일강가에 벌어졌다는 말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구니에 모세가 애기였을 때
모세를 이 바구니에게 눕혀가지고 나일강물에 띄웠다 이런 얘기죠. 그때 강에서 목욕하던 파라오의 딸에게 구출되어 왕궁에서 양육되었다. 흔히 알려진 바와는 달리 성경 원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는 모세를 강에서 건져냈다는 말이 없다. 그의 친모는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 강가의 갈대밭에 놓았으며 공주 역시 갈대밭에서 모세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강물에 흘려보냈다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단지 그 모세를 낳은 친모는 모세를 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물에다 띄운 것이 아니고 그 강변에 이 강변 같은 데 갈대가 많이 자라잖아요. 그 갈대밭에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주가 파라오의 딸 공주가 이 갈대밭에서 모세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같은 레위 가문의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아내가 아기를 베어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도 잘생겨서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길렀다. 그러다가 더 숨겨둘 곳이 없자 숨겨둘 수 없게 되자 왕궐 상자를 얻었다가 역청과 송지를 바르고 그 속에 아기를 뉘어 강가 갈대 숲속에 놓아두었다. 이게 이제 모세죠. 모세. 그 여러분들 그 왕골이라고 하잖아요. 왕골. 왕골을 베다가 이제 그거를 이 바구니를 만든 겁니다. 바구니를 만들고 그 바구니에다가 이제 역청, 송진 이런 걸 발라가지고 물도 새지 않게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변에 갈대숲에다 놓아뒀다 이거죠. 그리고 아이누이가 멀찍이 서서 형편을 살피고 있었다. 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으로 강으로 나왔다.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하나를 보내어 건져다가 열어보니 산의 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 아기는 틀림없이 히브리인의 아기다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니까 그 이 공주가 그 바구니에 담긴 아이를 어렸을 때 모세를 발견했는데 그 발견하고선 공주가 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 아, 이 애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때 아이누이가 나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였다. 아이에게 저절 빨리게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유물을 하나 데려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그 누나가 모세의 누나 되는 그 여자애가 멀리서 떨어져서 이제 모세를 거기다 이제 갈대밭에다 버렸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이제 망을 보는 겁니다. 혹시 누구한테 발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부터 말이죠. 예로부터 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해가지고 형편이 가난한데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이제 애를 낳았단 말이죠. 애를 낳으면 그 애를 키울 어떻게 재력도 없고 경제력도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그 애를 이제 포대기 같은 데 돌돌 말아가지고 부잣집 그 무슨 대문 앞 같은 데 놔두는 거죠. 그러면 부잣집 대문 앞 같은 데 놔두고 그냥 떠나갈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거기서 좀 멀리 먼 발치에 떨어져가지고 숨어서 보는 겁니다. 아, 저 애를 누가 데리고 와나 이렇게 상황을 이제 멀리서 관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갈대밭에 모세를 버리고 나서 그냥 딱 돌아서기는 참 뭐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 누이가 모세의 어린 누이가 또 모세의 그 어린애 모세의 누나가 멀리서 이렇게 이 망을 보는 걸 관망을 하는 겁니다. 누가 저거 데리고 가나 누가 가지고 가나 망을 볼 때 이 뭐 그러니까 이 공주가 나타난 겁니다. 공주가 나타나니까 이 누나가 달려가가지고 아기에게 저절 빨리게 히브리인 가운데서
그러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물을 하나 데려다 드릴까요? 그렇게 말을 걸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의 딸이 그래, 어서 다녀오느라 하고 대답하자 소녀는 아기 어머니를 불러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누이가 멀리 떨어져서 망을 보다가 어떤 공주 같은 귀한 신분의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모세를 이렇게 아주 뭐 막 이렇게 바구니를 안고 가져가려고 하거든. 그리고 빨리 나타나가지고 그 공주한테 말을 걸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애한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오케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래 어머니 모세의 친모를 불러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자 젖을 빨리게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친모인데, 근데 친모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제 그런 거죠. 파라오의 딸이 그에게 부탁했다. 내가 삭을 줄 테오니 이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길러다오. 그리하여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여 키웠다. 아기가 꽤 자란 뒤에 어머니는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갔다. 공주는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여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집트 왕가의 왕자가 된 겁니다. 이제 근데 그 모세라는 이름이 그 물에서 건져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래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공주가 아이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을 지닌 모세로 지은 것 때문에 바구니가 물에 떠내려갔다가 올라온 것으로 추측된다. 이슬람교에서는 바구니가 나일강에 던져진 것을 정설로 본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그 모세를 담은 바구니가 뭐 그 갈대 강변 갈대밭에 이렇게 버려졌던 것이 아니고 진짜 물에다 빠뜨렸다 이런 얘기죠. 그 모세를 담은 모세를 그 눕힌 그 바구니를 진짜 물에다 빠뜨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것을 정설로 본다. 이 이슬람교에서는 그거를 정설로 본다는 겁니다. 쿠란 제20장 39절에는 바구니가 나일강에 던져졌고 공주가 목욕하러 나올 때쯤 갈대밭으로 올라왔다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강물에 던져졌었는데 그 공주가 목욕하러 올 때쯤 공주가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올 때쯤 그때 이 바구니가 물 겉으로 떠올라서 이제 강변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 물속에서 건져내다라는 설명은 후대에 모세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마샤 건져내다와 발음이 비슷한 거에 착안해서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측으로 만들어낸 전승이라고 추석학에서는 해석한다. 지금 그 네. 원래 모세는 낳은 자식이라는 뜻의 단어로 이집트식 이름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 왕족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파라오 중 투드 모세라든지 아모세 같은 이름들도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유명한 람세스도 본래 이집트식 이름이 라모세수다. 그 외에도 프로이트는 히브리어에 수동태가 없다는 점에서 모세의 뜻이 건져지는 자가 아니라 건지는 자, 즉 구원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해석한다면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미심장한 이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 이름을 모세라는 그 이름의 뜻을 여러 가지로 해석들 하는데 구원자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모세라는 그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도 있는데 이 구원자라는 뜻으로 생각해 본다면 모세라는 이름이 참 의미심장하다고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그 어마한 그 큰 일을 모세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이집트 공주에 의해 목숨을 건지고 그녀에게 입양된다.
여기서 간과하기 쉽지만 의미심장한 요소가 있는데 공주는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도 모세를 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공주가 파라오 공주가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명백히 알면서도 모세를 구했다는 겁니다. 곧 히브 시인인 나마를 살해하라는 파라오의 명이 다른 누구도 아닌 공주에 의해 거부됨으로써 이 어명이 실상 자기 가족조차 설득 못하는 비인간적인 처사임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왕이 이 이스라엘의 피를 가진 이 애를 죽여라 이렇게 어명을 내렸는데도 아버지는 그런 명령을 내렸는데 이 딸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겼다 그죠. 네. 모세는 파라오의 배려를 받아 왕을 모시는 고위 공무원이 되어 왕궁에서 공직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40세 때 자신과 같은 일족의 동포가 몹시 학대받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동포를 학대하던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이를 안매장하는데 정작 다음 날 히브리인 동족끼리 다투던 것을 말리려던 모세에게 히브리인이 누가 당신 보고 우리를 재판해달라고 했소. 그래서 나도 죽일 거요 하며 모세를 비난했고 모세 본인도 소문이 이미 퍼져 탄로나는 것이 두려워 그대로 마디안 땅으로 도망간 뒤 그곳에서 유목민 미디안족의 사제 이트로의 딸 치프라를 아내로 맞아 게르솜과 엘리에젤이라는 두 아들을 얻었다고 한다. 게르솜이라는 건 이방인이죠. 이방인.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을 말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끼리 이제 싸우는 것을 보고 싸움을 말리다가 이제 이 싸움을 그대로 말리기 끝까지 말리게 되면 그 뭐 흉악한 일을 당할 것 같다라는 그 직감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망친 것이죠. 도망쳐가지고 마디안 땅으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유목민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이 돌아다니면서 이 가축을 기르고 양 뭐 이런 걸 기르는 길러서 먹고 사는 사람은 유목민이라고 하잖아요. 미디안족의 사제 이트로의 딸 치포라를 아내로 맞아 이방인과 엘리에젤이라는 두 아들을 얻었다고 한다. 게르솜과 엘리에젤이라는 두 아들을 얻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나오네. 여기는 또 뭐가 나오냐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살던 시절에 구시인인 타르비스와 결혼했다가 헤어졌다고 기록했다. 그러니까 미디안족의 사제 이토로의 딸 치프라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모세가 한번 결혼했던 그런 경력이 있었네요.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에서 도망친 후 80세 될 때까지 양이나 치다가 호렙산의 성스러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라는 음성을 듣고 이집트로 돌아온다. 탈출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이집트로 가라고 하자 모세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했다. 이에 하나님이 화를 내며 너에게는 말을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라고 대답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도망친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쳐가지고 80세가 될 때까지 이제 양이나 치시면서 이렇게 생활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죠.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은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모세는 형 아론의 협조를 얻어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히브리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였다고 한다. 모세 이집트 왕족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가 이집트의 이언이 모세 이집트 왕족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가 이집트인이었으므로 히브리어를 잘못해 아론을 통역으로 세운 것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는데, 설령 레위 자손이 맞다 하더라도 아기 때부터 이집트 왕가에서 자랐고 이후에는 미디안 땅에서 80살까지 늙었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인 히브리어를 제대로 구사하기 어려운 것은 무리가 아니다. 미디안인은 야곱의 숙부 미디안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그 모세가 이집트인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냐 뭐 이렇게 좀 헷갈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집트 애굽의 피를 이어받은 이집트 사람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이집트는 잘 나가던 시절에는 레반트 일대 시리아까지 진출해 터키 히타이트와 맞붙기도 하는 등 레반트 일대의 지도자로서 각 지역의 수장을 복종시켜 그 자식들을 이집트 궁정으로 불러 관료로 교육시키기도 했으며, 장인이 이집트와 상업을 많이 했다고 나오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 이집트어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거의 몰랐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아론을 만나 함께 파라오에게 가서 히브리인들은 야훼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히브리 백성들을 해방해달라 요구하였으나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대로 들은 채도 않았고 오히려 제사 이놈들이 아주 힘이 남아도는가 보구나 하고 앞으로 공사에 쓸 벽돌을 제작하는데 쓰는 지푸라기를 지급하지 말고 알아서 구하게 해라. 하지만 할당량은 줄이지 말라라고 노동을 가중시킨다. 아연실색한 백성들은 파라오를 찾아가 애원했지만 파라오는 이 게을러 빠진 놈들아 일도 못하는 놈들이 그래놓고 재산이 어쩌니 했던 거냐 군소리 말고 가서 시키는 대로 일해라 하고 일축하고 백성들은 괜히 일을 크게 키운 꼴이 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비난한 거죠. 자꾸 긁어부스름을 그렇게 만드느냐. 입 닥치고 그냥 있으면은 좋을 것을 왜 자꾸 그렇게 긁어부스름을 만드느냐. 이제 그렇게 모세를 아주 좋지 않게 봤다는 거죠. 모세의 형제는 하나님에게 하소연하였지만 하나님은 걱정 말고 내일 다시 가라 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시작된다. 모세와 아론은 다음날 다시 파라오를 찾아가고 아론은 모세의 지팡이를 받아 이집트의 모든 강을 피로 만들어버리는 첫 번째 재앙을 일으킨다. 아론.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그 모세 통역관이잖아요. 같이 다니면서 이제 통역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아론이 이집트의 모든 강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 첫 번째 이제 재앙을 연출했다고죠. 하지만 이집트의 주술사들이 이 재앙을 따라하자 우쭐해진 파라오는 오히려 코웃음을 쳤고 이후로 드디어 본격적으로 줄줄이 재앙이 시작된다. 아론은 두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온 땅을 개구리떼로 뒤덮어 버리는 두 번째 재앙을 일으키는데, 이번에도 주술사들이 똑같이 따라 해냈지만 역시나 이 정도는 버티기 힘들었는지 파라오는 순순히 지지를 선언하고 개구리를 몰면서 백성들을 보내겠다 약속한다. 이에 모세는 개구리들을 나일강으로 보내어 거기서 죽게 했는데 이 때문에 나일강에서 한동안 개구리 시체로 악취가 났다고 한다. 하지만 숨이 트이자 파라오는 약속을 어겼고 재앙은 계속된다. 아론은 지팡이로 땅에 있는 먼지를 내리쳤고 세 번째 재앙으로 먼지들이 모조리 이로 변해
사람과 가축이 기어올랐다. 여기서부터는 추술사들도 도저히 따라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재앙으로 파리 떼가 몰아치고 구더기가 들끓게 된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이 거주지인 고센에는 파리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 칵까지 이제 그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집트의 모든 강을 피로 물들게도 하는 그런 재앙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집트 땅에, 이집트의 온 이집트 땅이 이제 개구리가 이집트 땅을 다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뒤덮는 그런 재앙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재앙을 이제 연출했었네요.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럼 가지는 말고, 파라오는 그잖아요. 이집트 왕이잖아요. 이집트 왕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럼 가지는 말고 그냥 이집트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고 제안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의 제사를 워낙 싫어하니 이집트에서 제사를 드렸다간 당장 돌팔매가 날아올 거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3일은 가야 하는 광야까지는 나가야 한다며 반대한다. 이에 파라오는 그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협상을 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파리떼가 사라지자 파라오는 또다시 약속을 번복했고, 이에 다섯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가축이 가축병으로 떼죽음을 당한다. 여기서도 히브리인들 소유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하지만 파라오는 이제 단련이 됐는지 가축 정도로는 꿈쩍하지 않았고, 모세는 여섯 번째 재앙으로 화덕에서 재를 두 주먹 챙겨 바람에 날렸다. 그러자 이 재들이 사람과 짐승들에게 달라붙어 악성 피부병을 일으켰다. 그리고 모세는 파라오에게 다음에는 우박이 쏟아질 것이다. 그래도 계속할 건가 하고 경고했지만 파라오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일곱 번째 재앙으로 우박이 쏟아진다. 하지만 개 중에서 파라오의 신하들 중 몇몇은 연이은 재앙에 겁을 먹고 모세의 충고를 듣고 가축들을 집안으로 들여 우박에 맞아 죽는 것을 면하게 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떨어진 것은 우박뿐 아니라 불덩어리도 같이 떨어졌고, 우박에 불이 섞여 그야말로 메테오 수엄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이집트의 모든 농사가 파탄나고 만다. 쉽게 말해 내년에는 온 나라 백성들이 쫄쫄 굶게 생긴 것.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가 처음에 그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파라오를 위협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협적인 이제 그러니까 재해를 일으키는 거죠.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파라오한테 이 압력을 넣기 위해서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되자 이젠 아예 신하들이 감히 태양신의 아들인 파라오에게 적당히 좀 하시고 그냥 보내주십시오. 지금 나라 작살난 거 안 보이세요? 하고 항의를 할 지경이었고, 할 수 없이 파라오는 모세를 부르는데 갈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모세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떠날 것이라고 답하는데, 파라오는 끝까지 오기를 버리지 못하고 남자만 가라고 명령한다. 협상은 당연히 결렬. 여덟 번째 재앙으로 대규모 메뚜기 떼가 국토를 뒤덮고 우박을 피해 소량이나마 살아남은 농작물은 물론 길거리 과일 채소 등 농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작물들까지 결단을 내고야 만다. 이 메뚜기 떼. 예. 파라오가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또 이제 자꾸 재앙을 일으키는 겁니다.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위협을 가는 겁니다. 파라오한테. 그 메뚜기 떼가 사감하게 이제 출몰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농작물 이런 걸 다 절단 내버리고 마는 거죠. 이 메뚜기 떼가 또 이 성경에도 이 메뚜기 떼가 나오겠지만, 이 펄벅 여사를 내가 예전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 탐구에서 그 미국의 그 작가 펄벅이 쓴 소설, 그 돼지라는 소설에 보면은 이 중국에서도 이 그 아주 굉장히 그 위협적인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그 소설에 나옵니다. 대지라는 소설에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 아주 그 악성적인 그런 위협적인 메뚜기 떼가 나타난가 보죠. 예. 파라오는 다시 잠깐뿐인 항복 선언을 하고 모세가 메뚜기 떼를 물리자 또 약속을 번복하며, 야 이거 그러니까 이 파라오란 왕도 참 어지간한 사람이네요. 어지간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두 번 그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한두 번 약속을 어기면은 꼭 재앙이 닥친다는 걸 알고 그때서부터 이 모세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모세의 말을 이렇게 어기니 계속 재앙은 계속 닥치는 겁니다. 모세는 아홉 번째 재앙으로 히브리인들의 거주지 고센을 제외한 모든 이집트에서 3일 밤낮 빛을 없애버린다. 다른 것은 몰라도 햇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태양신 라마저 패배했다는 뜻이나 다름없으므로 파라오는 아마 엄청난 굴욕을 느꼈을 것이다. 파라오는 최후 통첩으로 너희 민족을 풀어줄 테니 양을 비롯한 가축은 다 두고 자녀 소준주는 함께 데려가라 하는데 가축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식량을 얻을 수도 없으니 사실상 가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모세에게 파라오는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이제 이야기 완전 끝이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모세는 열 번째 재앙은 무엇이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뒤 지금이라도 우리를 풀어주면 최악의 결과만큼은 안 볼 것이라고 파라오에게 다시 이야기하려 하지만 박대를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녹화라는 지가 지금 56분을 경과했습니다. 4분만 있으면 1시간인데요. 요 부분만 리딩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다음 회로 계속 넘기겠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일러 집집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인 새끼 양을 준비하고 없다면 같은 조건의 염소를 준비하고 1월 14일 저녁까지 양을 보관했다가 밤에 양을 잡게 한다. 그리고 양의 피를 집문 좌우 기둥과 위틀에 칠하게 하고 양을 삶거나 날로 먹지 말고 반드시 구워서 마치 외출하는 것처럼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까지 든 채로 먹도록 하며 살코기뿐 아니라 머리, 내장 등 뼈와 가죽 위에는 모조리 불에 구워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딱딱한 빵,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하고 남기지 말며 혹 다음날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다면 태워버리라고 지시한다. 또한 유월절 7일에는 누룩을 먹으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단절될 것이니 누룩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지 않도록 엄명한다. 그리고 마침내 7일이 지난 뒤 한밤중 야훼가 사자를 보내 신분과 나이를 막론하고 이집트의 모든 마다를 죽게 한다. 양피가 칠해져 있지 않던 이집트의 모든 가정,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집에 피를 칠하지 않거나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파라오의 첫째 왕자까지 모두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라오의 첫째 아들까지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누룩이 들어간 음식, 여러분 누룩이 들어간 음식이 뭐겠습니까? 결국 이게 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술이 바로 누룩이 들어간 음식이죠. 이런 점을 봐서도 이 기독교가 이 술을 먹지 말라 뭐 이런 거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기독교 가르침이 금주를 하라는, 술을 먹지 말라는 그런 게 은연 중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거. 이게 그 은연 중에 그 술을 먹지 말라 이런 그 계시적인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시간인데요. 녹화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을 경과했는데 첫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서 마치고 다음에는 이것부터 이제 또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 주 토요일날은 또 녹화를 못해요. 이번 주 토요일날은 여러분 아이스키 아시죠? 아이스하키 스포츠 이렇게 빙상에서 하는 스포츠 아이스하키 그거를 찍어볼까 하고 이제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번에 내가 얘기했듯이 2억짜리 2억 화소 2억 화소 스마트폰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잘 되면 좋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전에도 내가 그 아이스하키를 찍어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가보면 말이죠. 이 대부분이 관중석이 이 경기장보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관람석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관람석에서 관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기장을 내려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다보는 시각에서 찍게 되는 겁니다. 경기를 찍게 된다면. 그게 별로 스포츠 사진은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내려보고 스포츠 사진을 찍으면은 스포츠 사진의 이 박력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스포츠 사진은 이 경기장과 대등한 높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기장보다 약간 낮은 위치에서 이렇게 찍어야지 약간 좀 올려다 보는 듯한 그렇게 찍어야 이게 더 박력감 있게 보이는데 이 아이스하키 경기는 말이죠.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 높은 관람석이 경기장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 데서 이 경기장을 내려다보는 시각에서 찍게 되니까 좀 스포츠 사진은 좀안 좋죠. 그래도 하여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경기장과 이 관람석이 제일 먼게 어떤 경기냐면 축구. 축구가 제일 멉니다. 이 관람석과 경기장이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축구도 앞으로 한번 찍어볼 겁니다. 이 2억짜리 이 스마트폰으로. 가격이 2억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소가 2억 화소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축구하는 것도 찍어보긴 하겠지만, 그래도 축구는 좀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크롭을 한다래도, 제대로 될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왜냐면 아끼도 있지만 이 축구는 이 관람석과 경기장이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이 축구 말고 이 배구나 농구 이런 거는 충분히 2억 화소 스마트폰으로 찍으면은 멋진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배구나 농구 이런 거는 이 관람석과 경기장이 별로 멀지 않아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가 2억 화소의 스마트폰으로 처음으로 내가 스포츠 경기를 찍어보는 거니까 이번 주 토요일날은 내가 아이스하키 경기를 찍으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이 월요일 밤인데요. 월요일 밤에 또 일하고 오늘도 나가서 피곤하게 일을 하고 왔는데 퇴근해 가지고 또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모세는 너무나 분량이 많고 다뤄야 할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